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서양 사상과 지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월요일날 강의에서는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서양 지성과 사상사라고 잘못 강좌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인이 되는 과정. 저번 주에는, 월요일에는 사실상 몽펠리에서 그라스로 향수의 도시가 이전하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재상, 그리고 약사 길드에서 이 조향사 길드가 독립하는 전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향사가 되는 과정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제 계약을 맺어야지 되는데요. 그 도제 계약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어서 한번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장루이 파르종은 장인으로서 독립하기 전까지 피지의 이 미망인 밑에서 견습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이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요. 어느 견습공에서나 요구되는 평범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평범한 이 장인 계약서를 통해서 이 장인 계약을 어떻게 맺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견습공은 스승을 마치 아버지처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이 견습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에 대해서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동료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한다. 라는 게이 계약 내용이죠. 하지만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파르종 가족이 사업 미천의 일환으로 비지의 부인에게 지불한 이 4만 리브르는 비지의 부인을 위한 연금으로 쓰여야 하며, 파르종이 견습을 마치고 장인이 된 후에는 환급한다는 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골자라고, 이 계약서의 이 앞부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계약 조건의 형식적인 면이라면 이 골자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몽펠리에 있던 이 파르종은 이 조향사 가 되기 위해서 이제 파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조향사답게 이 파리의 냄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불결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천가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쏟아져 강물로 밀려 들고요. 또그 뿐만이 아니고 오염이 돼 있고 변기에서 나는 악취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지독했는데, 이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이 시기는 사실상 산업화 시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이 상하수도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86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 생활 하수, 분유 등이 이물 하천가에 널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 시기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콜레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등이 이 시기에 유럽의 각 도시에 창궐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이 장인으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지의 부인이 이 견습공인 장루이 파르종에게 이 사실상 장인으로 이 살아남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상인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이곳에 오는 귀족 부인들은 쉴새 없이 서로 다투고 실랑이질을 하지요. 그렇듯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반감을 품지 않도록 중간에서 유연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해요. 단한 번의 경솔한 짓눌림, 단한 번의 잘못된 이 자신만으로도, 아니, 처신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요. 입을 잘 놀려야지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남의 말을 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잘 조율을 하면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장사의 이 장인으로 살아남는 법이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귀족에 대한 이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몽펠리에의 귀족 부인들은 정숙한 척 새침하게 굴고, 귀족들은 평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비록 파르종이 아직 젊은 경습공임에도 거기에 비해서 파리의 귀족들은 그를 대할 때 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하죠. 합니다. 사실 파리의 귀족들이나 왕실 사람들에 대해 불평할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의식이 뒤처진 시골 귀족들이 문제였지, 이 파리 귀족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라곤 고작해야 자기뿐인 시골 귀족들은 이 부르주아 계급의 진정한 우월함에 끝없는 반발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부르주아들의 부유함과 높은 교육 수준 앞에서 심기가 불편하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대개의 경우 도시적인 세련된가 예의 바른 태도를 보아 그가 파리의 귀족이나 왕실 사람임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방 귀족들은 가진 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주아들이 이 창의계층도 부르주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평민 제3신분이라고 불리지만 이 넓은 의미로는 부르주아라고 볼수 있겠죠. 이 부르주아의 이 학식과 이 부의 상당히 이 반발심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은요, 사실상 뭐이 서로 험담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한 뒤에 이 아버지가 그려주었던 귀족들의 모습을 이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프랑스는 저런 기득권자들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개혁을 이루는 그날을 꿈꾸던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아예 군주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몽테스키외 선생의 말처럼 공화국은 진리를 토대로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진리가 향수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예. 왕실과 귀족이 소비해야 하는 향수 산업이 이 귀족 계층과 왕이 이 없어지는 공화제 사회에서 이 대체할 수 있는 집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파르종 아버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이 확신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왕실과 귀족 계급의 이 사실상 이 경제력을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860년대에 죽는 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예. 또 하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실상 이 옷가게나 향수가게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장소라는 이 점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사실상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옷가게나 향수가게로 새어 나오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첩자들도 이 옷가게나 향수가게에 들려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 보이고 있어요. 장갑에 관심이 많다는 구실로 노상 가게에 이 축치고 있는 키큰 남자 말이에요. 이 에스파니아 대사가 보낸 첩자인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주워듣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장갑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입수해서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입놀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비밀이 엄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견습공 생활을 하면서 이 조향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 가던 와중에 이 디바리 부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베르사유로 이제 이 파르종이 가게 되는데 이그 묘사, 이 베르사유궁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이 궁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 정신이 아찔했다. 공허가 정원, 그리고 심지어 궁궐 전체에서 진동하는 지독한 냄새로 구역질이 난다. 통로, 안뜰, 건물 내부, 복도를 비롯하여 도처에 배설물이 널려 있다. 매일 아침마다 재상 집무실 바로 아래에서는 이 도축된 돼지 피가 흐르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생꿀로 데우는 이 웅덩이에 고여 썩어가는 물과 고양이 시체로 뒤덮여 있다.
예. 아주 이 주향사답게 냄새를 통해서 이 베르사유 궁전의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예, 이 베르사유 궁에는 화장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설물들로 이 썩어가는 냄새로 이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장로의 파르종이 이제 디바리 부인을 만나서 이제 염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 영업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부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 파르종이 이제 디바리 부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 디바리 부인에 대해선 뭐 상당히 험담이나 나쁜 소문에서 이 못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죠. 예. 부의 후작이 이 디바리 부인을 평가한 부분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 저자인 드 페도는 이 디바리 부인을 다시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 평민 출신으로서 이제 왕의 눈에 띄어서 출세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여성인데요. 이제 뭐 혁명 과정에서 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긴 하지만 이 평민 출신으로서 여하튼 이 어느 정도 이 교양도 있고 나름 이 평가돼야지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부인은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초라하거나 천박한 구석이 전혀 없다. 비록 찬란한 말재주를 구사할 능력은 없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기를 갖추었다. 그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데다 기분 좋게 말할 줄 안다. 친절함은 그녀만의 장점이다. 천성이 착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노래를 부르면 가장 먼저 웃어 보인다. 그녀를 한 번만 만나 보면 이러한 뛰어난 인품을 확인할 수 있기에 실망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왕실 여인에게 요구되는 우아함과 교양을 갖추었다. 디바리 부인은 이 교육을 받아 책도 많이 읽었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넘어 고상함이 느껴진다. 또한 대단한 재담가인지라 치장을 마친 후에는 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르종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죠. 아, 제가 그 부분은 아예 뺐네요. 이 평민 출신으로서 왕의 애첩이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늘 즐겁게 해주는 어여쁜 지절 이 디바리 부인에 대한 귀족들의 편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협한 그들을 혐오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장인이 되는 과정, 장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년의 견습 기간을 채우고 나서 3년간 직인으로 활동해야만 이 조향 장갑을 취급하는 조향사로 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을 완성해야 했죠. 이 사실상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이 몽펠리식 뚜알레트라고 하죠. 이 오늘날에는 화장의 의미로 통하는 뚜알레트는 이 뚜알레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원래는 화장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뚜알, 즉, 고급스러운 향을 먹여 만든 천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뭐, 그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1774년 3월 1일 아침, 파르종이의 가슴은 격렬하게 고동쳤다고 합니다. 이 장인 신사를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고 해요.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 길드를 대표하는 4명의 수석 장인들과 심사위원들이 귀하게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심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인으로 이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신감도 없이 이 장인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심사를 받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장인이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심사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두 사람은 매해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것이 이 장인들의 결혼입니다. 지금은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결혼 이 교회에 결혼 신고를 한 연령과 사망 연령, 그리고 출생, 신고, 이러한 것들을 통계 처리하는 역사학이 한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사그라들었는데요. 그때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결혼 연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35세에서 한 39세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8세 정도가 되면 독립을 하게 되죠. 8살 먹은 애가 독립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것 같아요. 당시에 장인이 되기 위해선 8살 때부터 이제 견습 과정을 겪어야지 됩니다. 견습공이 되는 연령이 한 8세 정도 되고요. 어린 시기에 이제 가정으로부터 독립,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살 정도가 돼야지 이제 장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장인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혼수도 장만을 해야지 되고 집도 마련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한 연령이 39세에서 39세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장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집과 혼수를 장만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하녀로 고용이 되고요. 이 귀족 집안에 혹은 부르주아 집안에 하녀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혼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연령이 보통 35세에서 39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통계 처리 결과를 보면 황당한 그리고요. 또 하나 이 특징적인 부분은 이 시기에 독신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에요. 이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왜냐하면 이 혼수를 그리고 집을 스스로 벌어서 장만해야지 됐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 남녀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혼수를 마련해 준다거나 혹은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되지만요. 지금은 뭐 거의 컴퓨터를 통한 통계 처리는 역사학에서 쓰질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전염병이 많고요. 또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0세에서 3세 이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27세의 평균 사망 연령이 27세예요. 아니 그러면 27세 죽은 자가 35세 부활해서 뭐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27세 죽은 자가 뭐 35살에 부활해서 애 낳고 살다가 뭐또 죽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러다 보니까 요근래에는 이런 연구들이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평균 결혼 연령은 한 35세에서 39세. 이거는 남녀 공이고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좀 옆으로 갔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내려가서 또 돌아가서. 이 장인들이 왜 결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장인이 된 이후에 이 비지의 부인은 결혼을 넌지시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파르존도 그녀와 생각이 같았다고 하죠. 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상점을 홀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사실상 이 결혼을 이 비지의 부인이 제안하고 또 파르종 자신도 당연히 이 결혼을 해야지 되겠다고 마음먹은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혼담 얘기가 오가고요. 예. 이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부분이죠.
이 결혼 전에 이 라프야지의 양의 이 가족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고, 그런데 뭐 정작 일이 다 바빴기 때문에 이 아내가 될 여인과 거실에 단둘이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혼 전에 이 신부를 만나보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한 후에 이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 대목에서 볼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또 하나 그이 책의 묘미 중에 하나는 이 길드 규약 및 특권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드에 소속된 모든 상인 및 장인의 집과 상점을 부시의 이 길드 감독관이 수색할 권한과 이 수준 이하의 제품을 압류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죠. 예. 여러분들이 길드라고 하면 이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실상 자유로운 생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이 이 길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길드는 이 생산 공정 방식도 규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 팔기 위해서 뭐 생산 공정에 다른 요소를 넣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금을 활용한다든지 은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생산이 잘 팔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예전에 쓰던 그런 식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죠. 이 모든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감독 간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 만약에 금가루를 넣는 공정이 채택이 되면 모든 제품이 금도금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생산과는 자유 경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은 것이 이 길드 규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수준 이하의 제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수준 이하도 문제지만 사실상 생산 공정을 균일화하는 이 방식에서 벗어난 것도 수준 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내에 검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압류된 제품을 만든 장인에게는 융디브르의 벌금형에 처하며 그중 절반은 국왕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길드에 귀속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점을 내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길드 소속 장인 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4년간 견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견습공을 채용한 경우 2주 내에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하죠. 신고를 하지 않다가 발각되는 경우 장인은 12리브르, 이 견습공은 3리브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길드에서 이 견습공이나 직인의 숫자까지도 규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산량도 한 달에 몇 켤레, 몇벌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장인들에는
이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데요. 이 장인이 되고자 하는 견습공은 장인으로 구성된 4명의 감독관이 보는 자리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예, 직접 이 물건을 이 길드에서 규정한 생산 공정에 맞춰서 이 하고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장인이 된이 장인 심사를 통과한 장인이 된 견습공은 길드의 모든 감독관들에게 이 사례금을 내야 하며 그가 도움을 받은 장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장인의 아들인 경우에요. 이 견습공은 뭐 이러한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이 장인의 아들의 경우에는 장갑 투켤레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이 투켤레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 감독관 앞에서 직접 시연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제출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미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장인 혹은 상인의 미망인은 산점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예외 규정은 미망인의 경우 재혼 이전까지만 적용되며 재혼을 하는 경우엔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4년 이내에 고인으로부터 배운 견습공 이외에 다른 견습공은 들수 없다고 합니다. 예, 뭐,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일요일과 교회 축일에는 이 방문 및 매장 판매와 이 방문 판매나 매장 판매, 전시 판매를 일절 할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을 닫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서는 뭐 빠졌습니다만, 이 심지어 이 시간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까지도 이 조향사 쪽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 제25조 뭐쭉 보시면 이 도시로부터 반출되거나 혹은 노점 상인들이 반입한 제품은 이 감찰을 통해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인이 아닌 자는 장갑을 재단하거나 만들 수 없고요, 자격이 없는 자가 제작한 물건은 무조건 압류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예,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로운 생산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그러한 것도 모두 이 길드에서 쫓겨나는 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자유 경쟁과는 거리가 멀고요. 사실상 이 모든 것이 길드 조직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끊고요. 이 다음 주에 2부로 넘어가서 보다
이 생생한 장인의 경쟁, 그리고 영업, 마케팅,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